주 LCK 스프링 스플릿 오늘의 두 번째 경기 BBQ 올리버스와 MVP의 첫 번째 세트 함께 하셨습니다. 첫 번째 세트의 경기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경기 초반부터 꽤 긴 시간 동안 크레이지 선수와 에드 선수 이 두 탑라이너 선수들의 치열한 대치가 계속됐는데요. 그 와중에 상대의 틈을 잘 파고드는 비욘드 선수의 그레이브즈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중반 한타에서 직스의 딜은 상당했지만 MVP 역시 그레이브즈의 딜과 더불어 강력한 한타력으로 서서히 MVP에게 승리의 무게가 실리게 됐는데요. 비욘드 선수 막판 바론까지 스틸하면서 승리의 쐐기를 받게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확실히 처음에 포커스가 탑 쪽에 많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네. 에드 선수가 처음 포탑을 빨리 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중후반으로 이끌면서 쉔이 따라갈 수 없는 그림이었었고요. 틈이 날 때마다 비욘드 선수가 계속해서 킬을 가져가주면서 경기 주도권에서 항상 유리한 점을 고지를 점했습니다. 그렇죠. 블레스 선수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건 맞지만 그걸 또 비욘드 선수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. 상대의 그 렉 사이에 시야 안 보이는 단점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해내면서 자신의 성장 발판을 좀 만들어냈고요. 상대는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좀 이기적인 그런 정글 운영을 굉장히 잘 보여줬죠. 그레이브즈 전문가 신동진 해설이 항상 위에서 경기를 네. 같이 볼 때 그레이브즈는 무조건 사기다. 그렇죠.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경기는 정말 어땠나요, 그레이브즈? 그레이브즈가 1티어. 왜 1티어냐라는 그런 제대로 된 경기력이었고요. 네. 거기다 또 조금 독특했던 게 폭풍전사의 포효를 들면서 이제 기동성을 굉장히 잘 살려줬어요. 네.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비욘드 선수가 그레이브즈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점 상승한 거 제가 볼 수 있었고요. 지난번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굉장히 피드백이 잘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레이브즈의 활약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경기 초반에 에드 선수도 거의 죽을 뻔한 장면에서 두 번이나 살아나가면서 쉔과의 대치에서 꽤 성공적인 모습을 거뒀거든요. 또 이게 비욘드 선수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요? 그렇죠. 상대 정글러를 탑 쪽으로 불러들이면서 위치를 굉장히 좀 뻔하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카정도 활발하게 가주면서 이득도 받고요. 그리고 상대 정글러와 굉장히 많이 부딪히면서 유효타를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. 블루 지역 한타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좀 무식하게 컸죠. 그레이브즈가 말이 안 되게 성장한 이후에 진짜 뭔가 한타 단계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. 이게 죽어? 네. 진짜 그 해설분들도 말씀하셨잖아요. 이게 죽어? 그 정도로 굉장히 좀 그레이브즈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게임을 캐리했습니다. 자, 그러면 1세트 MVP의 주요 장면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자, 탑에서의 대치 국면인데요. 네. 뭐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네. 그 이후에 밑에 있었던 비욘드 선수를 전혀 캐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. 그렇죠. 심지어 블레스 선수가 전멸도 썼고 쉔의 궁극기도 다 사용이 됐습니다. 네. 여기서 너무 침착했어요. 상대가 어디 올지 알아. 그렇죠. 기다리고 있어요. 침착해, 침착해, 침착해. 좋아. 이러면서 쏘면서 궁도 안 썼습니다. 심지어 네. 원래 확신이 없으면 궁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. 궁 없이도 잡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완벽하게 섰던 것 같고요. 여기서도 팀워크가 너무 좋았던 게 마하 선수가 마법의 수정화사를 유효타를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맥스와 비욘드가 함께 좋은 킬 만들어냈죠. 네. 확실히 뭐 경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AD 캐렌만큼과 공속 캐렌만큼 주도권을 잘 잡는 게 또 없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시종일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BBQ였습니다. 그렇죠. 거기다가 이제 상대 바텀 MVP의 조합이 너무 확정 CC가 뚜렷해요. 그러다 보니 비욘드 선수는 원하는 타이밍에 오기만 하면 유효타를 너무 잘 만들어냈죠. 네. 여기서도 한타를 할 때 상대가 빨려 들어오면서 연막탄과 화약역류를 다 맞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상대 딜러진과 탱커진이 좀 위치가 분열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을 굉장히 캐넨과 함께 잘 파고들면서 한타를 대승했습니다. 와, 그리고 진짜 바론 강타는 비욘드 선수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침착했어요. 네, 말도 안 돼요. 여기서 침착하게 블레스 선수를 노리면서 잡아내면서 바론을 또 깔끔하게 가져갔고요. 네. 그 이후에는 맥스 선수가 황천의 소나기로 상대 딜러까지 잘라내면서 굉장히 좋은 한타를 만들어냈습니다. 사실 눈앞에 바론밖에 안 보일 법도 한데 또 블레스 선수가 앞에 있자마자 잡음과 동시에 바론까지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. 확실히 스틸에 있어서만큼은 일가견이 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죠. 그만큼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거기다 워낙에 바텀에서 이제 에드 선수가 스플릿을 너무 잘해주고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조금 더 이제 불안감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래도 역시나 침착하게 비욘드 선수가 굉장히 강타를 잘 썼네요. 오히려 쫓기는 쪽은 상대팀이었겠죠. 왜냐하면 캐넨도 봐야 되는데 바론 쪽에서 스틸 당할 이유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BBQ였습니다. 사실 작년에는 비욘드 선수가 캐리하는 MVP의 승리 여러 번 봤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비욘드 선수가 캐리하는 MVP의 승리를 본 것 같습니다. 자, 1세트의 MVP 선수 확인해 보시죠.
네, 손오공 아이비 MVP의 1세트 MVP 선수는 네, 그레이브즈로 활약해준 비욘드 선수로 선정됐습니다. 7킬 0데스 3어시 이 잘 큰 그레이브즈의 위력이 1세트 경기에서 정말 유감없이 발휘가 됐죠. 네, 갈수록 MVP가 완성형 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원래 맞습니다. 작년엔 비욘드 위주의 팀이었다면 네. 이번 스플릿 들어와서는 다 잘해요. 뭐 하나 못하는 선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. 선수들이 서로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MVP는 나야. 매 경기마다 돌아가면서 캐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. 자, BBQ 올리버스 지난 1라운드에서는 좀 압도적인 승리를 MVP를 상대로 가져갔는데요. 이번에는 좀 구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과연 양 팀의 두 번째 세트는 어떤 흐름으로 펼쳐질지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 함께 하시죠.